우이역 2번 출구 나와서 좌회전해서 자 좌회전 도선사 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인수봉, 대군대, 망경대 만남해광장 쪽으로 올라갑니다. 네, 오늘 북한산 종주 코스는 우이 전철역에서 진달래능선, 대동문, 용암문, 위문, 북문, 원효봉, 효자비, 밤골, 수문벽, 다시 위문, 하루제, 영봉, 육모정, 우이 전철역까지 원점 회귀로 약 20km 산행합니다. 만남의 광장. 오늘도 16km 가야 되는데. 아, 형님, 이제 16km 이제 안 해. 인수봉. 부산사 올라가는 길입니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진달래는 선으로 올라갑니다. 아, 능선 올라섰습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진달래는 선 계속 올라가는 중입니다. 우측에 여러분들 올라갑니다. 자, 대동문 도착. 현재 시간 10시 6분. 아, 뭐 공사 중이구나. 10시 6분 대동문 도착. 대동문 모이지 말라고 막아놨습니다. 자, 산행 느낌 한마디 해주세요. 봄 날씨 아주 좋은 산행, 좋은 날씨. 예, 대동문에서 왔고요. 용암문, 예, 백운대 쪽으로 갑니다. 조금 더 가면, 용암문에서 조금 더 가면 이제 위문이 나옵니다. 백운대, 백운대 아래 위문. 예, 용암문 지나고 있어요. 아, 바람이 시원하고. 자, 이제 대동문에서 2.5km 왔죠? 백운대 2.5km. 위문입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산행 느낌 한마디. 아, 럭카!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천천하고 아주 좋고요. 네, 계속 올라갑니다. 위문까지 갑니다. 대군대 아래 위문까지 갑니다. 아, 위문 가는 중에 계단이 보이면 거의 다 온 겁니다. 계속 갑니다. 대군대 아래 위문 여기 찍고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손 좀 흔들어주세요. 여기 약수암이고요. 자, 위문에서 송추 쪽으로 원효암 방향으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현재 시간 11시 8분. 위문에서 내려오다가 상운사에서 북문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북문 거쳐서 원효봉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운사에서 북문 올라가는 중입니다. 북문 도착. 네. 이제 시간 11시 30분. 원효봉 올라가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원효봉 해발 505m 도착. 등산 북쪽 등산이고요. 저 앞에 안쪽에 수문벽하고 대군대, 오른쪽에 망경대. 이제 시간
급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잠시 후에 이동하겠습니다. 밤골로 내려갔다가 다시 수문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풍수 쪽으로 완전히 내려왔고요. 옆에 흐자비 밤골로 해서 수문벽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보충을 하고 올라가도록 합니다. 밤골 지킴터 밤골로 해서 수문벽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밤골로 이동 중이고요. 밤골에서 수문벽 유임은 이렇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길이라 길 아주 좋고요. 날씨도 좋고요. 밤골 지킴터 도착. 여기서 수문벽으로 올라가서 위문으로 가겠습니다. 밤골 지킴터 도착. 자, 여기 향해서
아무도 말을 안 듣네. 이게 알죠? 펄떡 뛰는 거? 펄떡 뛰는 거 몰라요. 이렇게 펄떡 뛰어. 네. 여기서? 네, 펄떡 뛰어. 등에 배낭 있으니까 옆으로 살짝. 그렇지, 그렇지. 네. 수놈벽을 제일 가까이서. 네. 원래 줄이 있어야 되고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아, 줄 있잖아, 줄. 자, 하고 싶다는데. 네. 아, 시간이. 빠지면 큰일 나, 빠지면. 수문벽에서, 수문벽. 북한산 북쪽에서 우이동 남쪽으로 넘어오는 계곡입니다. 넘어오면 북한산 대피소. 그리고 위문, 대문대 올라가는 위문.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넘어왔으니까, 넘어왔으니까 내려가서 서류대로 내려가서 영동으로 올라가서. 사랑해. 너무 좋아요. 날씨도 좋고, 님도 좋고, 풍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너무 많이 모이는 거 아니야? 아, 그러네. 자, 영동 도착. 우리 설민회장님 산행 느낌 한번 더. 산행 느낌. 산행 느낌이요? 항상 좋죠. 감사. 뒤에 인수봉이 보이네. 그럼 여기까지.